은동벨레 여전한 선사랑 행복해 보여 스포티비 뉴스 박대현 기자 향규 은동벨레가 부상 복귀 후 첫 팀 훈련에서 손흥민과 팔짱 끼고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. 영국 런던 지역 매체 풋볼 런던은 17일 재활을 마친 은동벨레가 오랜만에 복귀한 팀 훈련에서 손흥민에게 애정을 쏟는 장면이 포착됐다. 한국인 스타 플레이어와 팔짱을 끼고 포옹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주제 무리뉴 감독은 닷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은동벨레 부활을 확신했다. 감독 믿음대로 올림픽 리옹 시절 기량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. 토트넘은 18일 불가리아 챔피언 루코모티프 플로브디프와 2020-21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2차 예선 원정을 치른다.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6위를 차지해 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대신 유로파리그 2차 예선 진출권을 확보한 스퍼스가 2019년 준우승팀 리옹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. 은동벨레는 불가리아 원정에는 동행하지 않는다. 아직 몸 상태가 100%가 아니라는 판단에 무리뉴 감독이 휴식을 줬다. 풋볼 런던은 불가리아행 비행기엔 오르지 않지만 오랜만에 복귀한 은동벨레는 행복해 보였다. 지난해 PL 연착륙에 애를 먹은 그가 부활할 수 있다면 토트넘으로선 큰 폭의 전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. 매체는 이 밖에도 유로파리그 원정을 앞둔 토트넘 주요 포인트로 허벅지 부상을 극복한 지오반니 로셀소, 델레 알리 이적설, 데니스 서킨제 클라크아비 화이트 등 젊은 피 약진, 세르조 오리에 이탈 등을 꼽았다. 스포티비 뉴스 박대현 기자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